주님의 진리야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무릎 꿇어 예수 안에서 예배 정말 말씀에 지식과 지혜와 영감 주셔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잘 깨닫고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옆 사람 따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뭐고 확신 없는 것은 기도하나 만한 거고 뭐 스님이 기도하나 뭐 저 천주교에서 기도하나 뭐 난 불교에서 기도하나 뭐 똑같이죠. 뭐 여화증인도 기도하고 기도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단체가. 그들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죠. 응답이 있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여러분들 의심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무의미하다 이 말이야. 일단 기도는 100%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건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여러분들 자. 시작. 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게 문제예요. 하나는 응답받을 것도 믿고 의심도 믿고 여러분들 의심도 하지 마야 돼요. 일체 여러분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을 해야 안 해? 우재봉 목사님도 의심하더라니까. 많이 하고 있대. 아, 교회를 기도를 했는데도 이사 가라는데도 아이고 그러니까 의심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얼마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물 이 바다의 물결이 이리 가고 바람 보는 대로 쏠리는 대로 거죠? 방향 행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을 생각도 에?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말라. 응? 일단 기도했으면 참만 기도했으면 구한 것에 대한 에? 염려를 그저 잃어버리고 그냥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맡겨놓고 인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을 한다. 조급해가지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입으로 부인하거나 취소해버리면 정말 이런데 그 오는 응답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답이다. 부인하거나 당장 응답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취소해버리면 본인이 취소해버리면 이건 모든 응답을 쫓아내버리는 그 자기야 옆 사람한테 응답 쫓는 사람도 있다.
실관계도 놓고 쫓아.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응답을 쫓아 이게 비를. 귀신은 쫓는 거고 응답은 쫓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 입으로 부인하거나 취소해버리면 이거는 오는 응답을 쫓아내는 격이 된다. 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돼, 없어요? 그걸 갖다 보라고 인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조급해갖고 사람. 여러분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고 응답됐다고 하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 뭐라고 해? 저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 10개 100개 떠보세요. 비가 와야 안 와요? 에? 그것도 지중해가 손바닥만한 손만한 구름이 한 점 있는 거야. 구름 한 점 없더니. 아니 그게 나중에 커지더니 먹구름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냥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던 게 그냥 확. 그 사람도 사람이 주중에 손바닥만 구름 안 왔더니 저게 무슨 비가 오느냐고 비웃었지만 엘리야 봐봐요. 기다리잖아요. 그 3년 6개월 비를 못 오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는 엘리야 보라. 있네. 그것도 몇 년? 3년 6개월 비를 못 오게 또 3년 6개월 만에 오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내가 필요해요. 이해가세요? 그럼 그 몇 년이 벌써 3년 6개월 못 오게 하고 또 3년 6개월 또 오게 하고 7년이나 기도했다니까. 기도 하나가 몇 년 기다렸어요? 7년.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우린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예? 여러분들 의심하는 기도는 여기서 정말 이런 사람은 에?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농부가 비를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려 안 기다려요? 1년 안 아니면 내년에 또 기다려 안 기다려요? 3년 농사 보면 3년에도 또 기다려 안 기다려요? 4년 돼도 농부는 계속 비를 기다려. 10년 뒤도 아마 기다릴 거야. 그듯이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다릴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작심 3년, 작심 3일로 끝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여러분들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몇 년, 며칠, 몇 달 지나도 여러분들 비를 기다립니다. 참, 농부는 몇 년, 몇 달 지나도 비를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끝까지 비가 와야 농사를 지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돼, 기다려. 기다릴 사람은 그 참을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기도응답은 인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인내했어요? 아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종살이 가서 70명이 들어가 먹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없이 2000년을 살았어. 그래 안 그래요? 나라가 없이 2000년을 살았어. 그래서 영국에 가서 살고 유럽 가서 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건너가서 미국이 대륙이 발견됐다니까 또 그걸로 건너가서 살고. 나라가 없잖아. 난 모든 민족은 국토가 있는데 이스라엘만 국토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이 나라 없는 민족에 대해서 방황한다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길 뭐라고 했느냐.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4천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 4천년. 그렇죠?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 2천년. 예수님 부터 지금 2천년. 4천년이 걸려서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주었어요. 왜? 이름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 약속했죠? 근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안 바꿔줬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내가 당신이 복을 주냐 하면 창세기 30에 나와야 안 나와요? 축복하지 않고 가지? 못 갑니다. 옆구리에 팍 쳐서 앉았어요. 전사.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이겠다. 근데 복 주시라. 그래서 복 주었어요. 복피로 주었어요. 그게 지금 4천년 만에 에? 응답돼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지금 60년 만에 60년 에? 이스라엘 독립 60년 만에 세계를 장악했어요. 1200만 인구가 거기 600만에다가 그 본토 600만 지금 떨어진 그 600만 그래서 1200만 명이 지금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은행 은행이 모든 은행이 유태인 거에다 다 넘어가고 있을 때는 거. 그다음에 기름도 다 유태인 거, 곡물도 유태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딱 차단시키면 돈도 한 푼도 못 쓰게 돼 있어. 그다음에 기름도 못 쓰게 돼 있어. 농산물도 바다 갖다 다 버려. 지금 미국에는요 수백만 톤, 수천만 톤을 1년이면 태평양에다 갖다 쌀을 버려. 근데 북한 안 갖다 줘. 1년 넘으면 거 왜 더 하면 속는 걸?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진실한 거야. 미국 사람들이 진실한 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에? 못 먹는 놈의 쌀을 왜 남의 나라 갖다 주느냐 이거.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1년 지나면 던져버려. 중국은 3년 된 것도 갖다 주고 북한은 10년 된 것도 우리나라 몰라리 났다고 하니까 10년 된 쌀을 북한서 보내서 안 보내서 남한은 그건 다 썩어갖고 못 먹는 걸 보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은 만약에 지금 정책에 의해서 곡물 풀지 마라 하면 일본 한국은 다 굶어죽어. 왜 굶어죽는 줄 알아요? 밀가루 쌀 하나도 못 들어. 이해가세요? 그러면 거의 다 수입 80% 수입에서 의존하는 나라 일본 한국 다 죽습니다. 그런 걸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다 4천년을 인내하니까 왜 4천년을 인내하니까 독립한 뒤 60년 만에 세계를 완전히 장악. 왜 그래서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래요? 모든 민족이 다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래. 이렇게 약속을 4천년 기다려서 4천년 기다려서 그 인내를 누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환도뼈 부러지면서 어디에서?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고 왔다 이 말이야. 천사가 왜 안 해? 이해가세요? 그래서 4천년 만에 인내함으로 그들이 응답. 그래서 욥의 인내를 해서 욥기서를 모세가 썼거든요. 욥기서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욥기서도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뭘 나타내? 이스라엘이 이렇게 4천년 동안을 욥이 인내하는 것 같이 응답을 기다린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독생성자가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천년 만에 그러니까 6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4천년 만에 드디어 세계를 장악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아무도 꼼짝 못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인내를 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했더니 드디어 60년 전에 60년 전에 응답이 된 게 조금 됐던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한 10, 20년 전부터 응답이 보여진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세계를 다 장악을 했어요. 접수해버렸어요. 군사까지도 군사력까지도 다 접수해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1600기기의 핵무기는
소련의 11,000개 핵무기보다 하나가 파워가 더세. 뭐라고요? 그런 핵무기를 1,600기기를 가져. 미국이 1,600기기, 그 다음에 중국이 3,600기기를 가지는데 이스라엘 가진 거 두 개 값도 안 돼. 두 개 화력 폭발시키면 그 정도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고강도의 핵무기. 만약에 북경에 한 방 떨어뜨린다, 서울에 한 방 떨어진다, 사람이고 건물이고 하나도 남자고 2초 만에 다 녹아버려. 몇 초 만에? 2초 만에 이 건물까지, 사람까지, 사람은 뼈도 보충이는 게 어디서? 뼈도 다 녹아서 인민수기가 순간에 무슨 시체를 찾아요? 세월호에서 시체를 찾아? 탕! 2초. 여러분도 건물들 다 녹아버려. 탕! 2초에. 인간 아예 찾아볼래요? 그런 걸 1600기기를 가졌다는 거는요, 지금 북한섬 핸드라고 저런 거는 그 한 방 빵 터뜨리고 몇 지었고, 그건 장난감 소형 미사일이죠. 핵미사일. 여러분들, 미국이 가진 것도 3600기기가 이스라엘을 다음가는 무기들을 가졌어. 그런데 이 핵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이 말이야. 핵가발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사일을, 여러분들, 모든 무기를 유대인이 개발한 거예요. 우주선도 누가 개발했어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계를 장악을 해버렸다.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걸 따내 기도 은혜가 누가 담미 맞도록 환도뼈가 당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기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해놓고 밤새 당신 나를 축복을 못 간단 말이야. 뼈가 유골될 때까지. 그러니까 천사가 팍 허리 붙이고 유골돼서 그러니까 내가 절대 안 너한테. 그러고 네가 이겼다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4천년을 인내했더니 드디어 20년 전서부터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20년 전에서부터는 그렇게 독립 40년 만에 그들은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소련도 꼼짝 못한 전 세계가 아예 여러분들 함부로 못 올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놔서 안 만들어. 지금 중동도 왜 저렇게 꼼짝 못 하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7.1 전쟁을 했어 안 했어요? 중동이 다 덤벼서 안 덤벼서요? 일주일 만에 그냥 해결했어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응답이라는 게 무서워요. 저 시나이 반도로 막 쳐들어 이집트가. 군인은 없어 이스라엘 몇 명 안 돼. 막 전투기가 들어와요. 근데 오다가 다 전투기가 떨어지는 거야. 탱크가 다 오다가 그냥 서. 그냥 서 오다가 기름 떨어져 쓴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군이 가만히 서 있고 탱크가 수백 대가 오다가 탱크가 다 서버리는 거야.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군인, 이스라엘 군인들 가봤더니 탱크 안에 벌이 있어. 벌이 와서 다 쏴 죽였어. 군인들. 그게 7.1 전쟁이야. 그때 얘들한테 덤볐다니 이제 다 벌스에서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그 뒤로 중동 애들이 이스라엘 쳤다 안 된다는 걸 벌이 와서 다 쏴주겠어. 여러분들 옛날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벌떼 불러대서 한 거 들었어요. 그죠? 벌떼로 그냥 와서 그냥 여호수아가 저 모세로부터 파탄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응?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벌떼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믿어야 합니다. 벌떼를 줘서 수십 년 불세 군대를 다 물리칠 거라고 하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리고 그는 순장에서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어. 적진이 들어갔더니 어디서 날라왔는데 벌떼가. 그래서 그 적군에게만 바지 밑으로 들어가서 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바지가?
바디 밑으로 들어가서 막 쏘니까 그 기살 적군들이 다 전쟁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 벌떼를 보내서 또 뭐 우박도 내리기도 하지만은 벌떼. 근데 이렇게 벌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벌떼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나갔다면 천지만물 동원하는 거 믿으셔야 우박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 우박도 같이 갈지르는데 분명히 이렇게 갈지르는데 누구만 맞아? 적군만 맞아. 근데 하나님의 기술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적군하고는 다 우박이 다 알아서 때려. 얘가 아군은 절대 안 때려. 적군만 때려. 그렇게 기술도 좋은 분이야. 하우야. 그래서 우박 맞아 죽은 이스라엘 군이 칼로 죽인 군인보다 우박 맞아 죽은 군이 더 많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걸 이들은 알아요, 몰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막 쳐들어오는데 중동 전체가 다 쳐들어오는데도 눈썹 하나 깠다 갖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 오다가 탱크가 다 빈지 오다가 다 떨어져. 근데 왜 떨어졌나 봤더니 국방 기록에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국방 여러분의 국방부에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고. 가보니까 비행기 안에 전차 안에 가보니까 다 벌이 쏘아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나서 국방 기록이. 아 무서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덤볐다가는 또 이스라엘한테 덤볐다가는 왕탱이 쐈을 정도예요. 벌이 쏘고 죽, 벌이 원래 쏘면 죽는 겁니다. 지가 죽어요. 자기가 쏘고 죽는 거예요, 벌은. 그래서 그런 벌이 와서 다 쏴 죽인 거예요, 군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나는 이해가셔. 그래서 6천, 4천 년 만에 이들이 응답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언젠가는 응답 줄 것이다. 근데 드디어 응답. 지금 와서 안 왔어요? 와서 안 왔어요? 그 이스라엘 지금 막강해 안 막강해? 예? 건드릴 나라 아무 나라도 없어. 전 세계에서. 예? 100 그럼 유엔국이 192개국? 230개국이 되죠. 조그만 나라까지. 이스라엘을 칠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덤볐다가는 다 왕탱이 쐬가고 죽는 대전하기로.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4천 년 만에 응답이 와서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내할 사람 마음에 몇 년 동안? 4천년을 인내하지 않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 문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 두드리고 열을 때까지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을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요들한테 성전을 뺏겨서 안 뺏겼어요. 그 2000년 동안을 거기를 못 가니까 독립하고도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뭐 비는데 성전이 100m도 안 되는데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놓고 이 우리 응답을 빨리 달라고 저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성전사를 뺏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하네요. 근데 반드시 그들이 뺏을 날이 와요. 지금 요로단이 그걸 잡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아무나 가지만 이방인들은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만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 이스라엘 사람. 눈에 보여.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서 그들을 기도해야 안 해요? 예? 뭐 해달라고? 저게 무너지게 해달라. 저 성전사를 되찾게 해달라. 이삭 바친 자로 이렇게 되찾게 해달라. 예?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아직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통곡의 벽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독립한 예도 4천 년 동안 계속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글씨를 써서 기도를 응답을 달라고 성전을 빨리 되찾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두드려야 돼 안 들어야 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돼. 우리 교회도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돼. 왜? 근데 언제까지? 2019년까지, 2019년까지 교회가 완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곧 중간에 2019년서부터 다시 한번 증축이 2024년까지 5년 동안이 또 증축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아시아 대회와 세계 대회 할 때 또 다려야 될 거 아니야, 성전이. 그렇죠? 큰 성전이 더 지어야 돼? 조그만 성전이 지어야 돼? 더 큰 성전이? 저제 수용을 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년 동안 큰 응답을 첫째는 총회 이제 신학교도 저지야 되고 총회 본부도 저지야 되고 교회도 저지야 되고 왜? 교회도 한번 증축하는 모습을 봐야 또 세계대회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년도까지 여러분들 1차 건축 그다음에 19년서부터 2024년까지 또 5년 동안을 세계 아시아대회 끝나고 또 증축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사위가 목적이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이걸 인내하고 구하고 자주고 두드려야 돼. 할렐루야. 계속 지어질 때까지 깨달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 원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옆 사람한테 성경은 기도 원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면 우리 또한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농부로 창조하셨어요. 밭을 이루고 소출을 여러분들 정말 거두는 농부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농부의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떤 환란이나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란. 여러분들 이 동사꾼이 이겨내 모니너에게는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 그저 이겨내서 뭐를 심어야 안 심어요? 심어서 물 어떻게든 막 길러서라도 차로 싣고라도 아니면 바가지로 지게로 날라서라도 물을 갖다 줘야 안 줘요? 에?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 농부의 근성이 다 있어 우리에게는. 이해가세요? 농부는 정말 추운 겨울 동안 저장해 둔 양식이 다 떨어지면 여러분들 정말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 안 기다려요? 또 봄이 오면 열심히 그 냉겨놨던 신나락 갖고 뿌려서 또 가을 되면 추수해야 안 해요? 기다려 안 기다려요? 그렇게 봄이 오면 다시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을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농부의 지혜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도, 공부도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도 우리 잘 농부의 지혜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를 꼴통을 두 번 해봤어. 꼴통도 1등이야. 거꾸로 하면 1등이래.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지, 뭘 그래. 고통했다는 거 안 온 거야, 안 온 거. 또 하면은 또 2등으로 올라가. 1등을 못 해봐서. 공부하면 2등으로 올라가. 그걸 또 안 해, 막내니까. 그러면 또, 한 20등으로 떨어져, 또. 그래서 난 공부를 잘하다, 못하다, 잘하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근데 농부의 지혜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농부는 인내를 해야 안 해요? 인내하죠? 농부가, 여러분들, 한겨울은, 여러분들, 이, 정말 힘겨운 이 겨울을 잘 극복해내듯이, 이 그리스도에는 모두가 다 농부처럼 인내하여 신앙에 성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농부의 심정을, 여러분들, 정말, 가졌다면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린 지금 38년 목회하는데 시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에? 목회 그만둘 만을 하려고 할 때 한두 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시험을 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38년 단독 목회하는 일이 쉬울 거예요 안 쉬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를 하다가 여기 가서 하다가 쉬고 저기 가서 하다 쉬고 막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나는 그런 기분 적 없어. 나는 서울서 목회 하고 미국 LA에서만 한 거 외에는 난 딴 데 간 적도 없고 한 장도 안 산 사람이 돌아다니도 안 해.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뉴욕 가서 하다가 워싱턴 가서 하다가 시애틀 가서 하다가 어디 가면 또 시카고 가서 하다가 정신병자 같아. 뭐 때문에 돌아다니고 그건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 그건 농부가 아니야. 뭔가 못 배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속담도 있어. 우리는 한 우물을 파라고 해서 두 우물을 파라고 해서 여기 가서 조금 파고 저기가 조금 파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다가 끝나고 마는 거야. 인생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신학도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여기다 조금 이 교단 가서 조금 저기에 조금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어. 한 우물 팝시다. 정덕순 목사님 한 우물을 파니까 뭔가 나와야 안 나와요. 신경질 난다고 시험 들었다고 저로 가요. 저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 중앙축으로 가셔. 중앙축 가면 아무나 받아주니까 돈만 내면 받아줘. 또 백석치기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백석 쭈르르 가서 여러분들 백규환 목사도 내 후배고 여러분들 장정현 목사도 내 후배야. 다 아는 사람들. 백계한 목사 밑에 있는 누구요? 어? 누구요? 중앙 측에 한기성 목사가 다 그게 우리 교회 내 반주자예요. 반주자. 그 백계한 목사가 둘이 총회장 총무를 20년 25년에 해먹었어. 뭐라고요? 총회 총무 회장 총회장을 둘이가 해먹어? 지금도 해먹어? 그게 중앙 측이야. 그럼 그 사람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알아요. 이해가세요? 근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담 같이 한 원을 파야 돼, 두 원을 파야 돼. 예? 적어도요 교단은 그저 한 원을 파야 돼. 할렐루야. 저는 교단을 바꾼 것도 의외로 미국 가서 난 장로교에서 나는 출신 장로교 공부를 해서 장로교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 장로교 했다 이 말 앞동치 고심치고. 그러다 미국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교 다녀서 하다 보니까 근데 나를 정말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게 이 앤더슨 박사님 미국에서 여기 와서 한국 와서 붕회할 때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저를 선교사로 임명을 그때 당시 20살 때 해줬고 그래서 결론은 나는 그 교단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선교사 임명을 누구한테 받은 앤더슨 박사님한테 받은 그때 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부를 좀 키워서 한국 강단에 우리 오순절 운동이 전개되게 해달라 해서 저를 선교사로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장정현 박사님을 여러분들 그때 박사학위를 줬고 허광재 목사님을 우리 선교부의 대표자 김용 목사님 전혜령 목사님 전체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임명 그리고 장정현 박사나 허광재 박사는 우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대학을 백석대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박사학위 없었으면 박사학위 없으면 대학인가를 승인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하셨다고. 그래서 백석이 탄생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뭐 백석에 대해서 내가 중앙체에 모릅니까? 다 합니다. 근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야. 제가 와서 여기 와서 장로교 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다시 그 선교부의 선교사를 임명했던 그 교단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환영을 해주면서 앤더슨 박사님은 여러분들 세계를 품으라는 또 세계적인 종을 양성해서 어깨를 나란히하게끔 해주셨다. 이게 앤더슨 박사님.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앤더슨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줬느냐? 기도한다. 이게. 나 기도. 저는 하루에 7시간도 기도하고 우리 앤더슨 목사님 항상 제가 오면 저 아주 유일이한테 배웠나 봐 쟤도. 앤더슨 목사 스티브하고 우리는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젓가락질 하시는 거 봐. 밥도 먹으시면 우리 교회 오면. 어? 그러나 저분이 여러분들 세계적인 종을 다 만들었다.
헤드린 군만 베니인 존 해긴 레마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랄로버트 다 저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최종들 헤드린 군만 다 그 다음에 지금 나더니 하워드 브라운 베니인 이런 능력이 좀 리차드 앤더슨 리차드 여러분들 로버트 로랄로버트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전체 이런 세계적인 종들을 만들면서 그래도 마지막 저한테 유언을 하시고 세계대회를 부탁하셨어. 왜 안 해? 아니 그 지금 다 세계적인 종들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너는 동양에 건너가서 서울에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아시아 총감독을 주었고 여러분들 47개국 감독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아세아 대화 그 다음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치르고 반드시 너는 세계 오순절 총재를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단 임명할 때도 이제 우리 처음에 갔을 때도 우리 김보배 목사님 좀 아까 금방 나와서 지금 지나갔네. 예? 그거 말고 앞에 더 지나가. 예, 아까 우리 일기들 가서 앤더슨 목사님 직접 김명순 목사님 저 김보배 목사님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찬홍 목사님 우리 김수길 목사님 박영자 목사님 배우순 목사님 저기 다 있네 김명순 목사님 가서 안수를 하고 기념장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 일기생들을 통해서 아웨아메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작업해서 300명의 여러분들 기름부은 종들을 우리 교단에서 이제 한국에 만들어서 170개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지막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저게 이제 마지막 설교식 제가 의자를 잡아드렸죠. 종에 그다음에 스티브가 옆에 잡아드렸죠. 3시간 설교하시더라. 95세인데 그리고 2개월이 다 하늘나라 가셨어. 유언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백인사에 가서 뭐 호영표 박사님도 가서 이름도 그만한 플러신 학교 나오고 에즈베리 나오고 해서 아직까지 저들과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나더니 하워드 브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종이 갔다 왔지만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너는 아프리카로 해서 보낸 자다. 해서 아프리카에서 영주권이 없어서 미국 와서 안수해서 목회시켜서 영주권 따기 위해서 목사 안수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저거는 미국의 최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저 사람이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렇게 또 나도 안수해 주고 나도 한번 좀 안수해 갖고 제가 안수를 나를 잡아뜨려 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아주 기분 좋다 이거야. 나 잡아뜨렸다고. 그러니까 잡혔다려 놓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뭐라고 기도했느냐. 일천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이해가세요? 저 기도 소리가 마이크로 다 나가서 방송도 다 나가서 일천 교회가 우리 오순절 교회가 서울에 세워질지어다. 한국에. 하루야 그러고 병원한 거 기도해 주고 응답드리라 믿습니다.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요새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100만씩 모였어요. 100만씩 양짝 두 나라에 200만 모였어 지금. 2주간 하더라고. 100만씩 모였어. 100만씩. 그러니 나흘씩을 하니 400만이 모여요. 그러면 28이면 800만이 출석. 이런 역사를 나하고 뭐 키는 뭐 구멍나무에 매미 같았고 부모 한번 볼래요? 구멍나무에 매미 앉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아프리카는 다 뒤집고 있다. 44개국. 그래서 이게 다 담당들이다. 할렐루야. 아시아는 내가 뒤집었는데 그런데 내년서부터 본격적 남미를 뒤집을 생각.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로비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 상파울로 이제 브라질에서 완전히 지금 다 초청이 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뒤집는 역사. 왜 거기 와서 나한테 주문을 한 게 뭐냐면 와서 딴 건 하지 마시고 뒤집대 귀신만 쫓아주십시오. 부탁이 그거야.
남미에서. 딴 거 하지 마시고 뭐만 하라고요? 디립대. 하여튼 드립대 귀신만 쫓아달라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쫓아달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어? 소리를 들어줘야지 뭐. 저렇게 드립대 쫓아달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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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반말도 잘한다. 내려가 내려가 자, 스탑. 남미 가서는 저렇게 해야 돼. 아주. 체육관이 어디 막 그냥 해서 뒤집느냐. 그래서 이제 남미 쪽을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남미를 뒤집는 역사로. 아왜아왜 아주 남미를 가는 거긴 천주교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가서 뒤집. 그리고 대신 그쪽은 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자 장로님들이 다 대통령들. 오세프 장로님 다 우리 오순절 장로님들. 이런 아르헨티나 대통령. 칠레 대통령 다 여자죠? 근데 싸그리 우리 교단 장모님 여자 장모님들이 남미를 잡아버렸어. 알겠어? 하여튼 우리 한번 호세프 대통령 한번 뵈죠. 호세프 장모님이시요. 이 교회는 185만 명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파울로 교회 장모님으로 여러분들 교회 나가시고 계시죠. 그리고 정말 경원도 없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죠. 그 정도로 신앙이 좋다는 얘기 없다. 네. 좋다는 얘기 경원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기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185만 명의 출석하면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에? 여의도 순복음의 네 배가 큰 교회. 네 배 출석 교회. 그래도 여러분들 그들은 에? 겸손합니다. 만나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해가시면 이해가세요? 자, 저분도 우리 오순절 아시아 세계대회 때 오시겠어 안 오시겠어? 살아계시면 오겠지. 돌아가시면 모르지만 살아계시면 오겠지.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하루에 12시간씩 기도. 하루에 7시간씩 기도. 할래요. 붕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목회하면서도 했다. 그걸 앤더슨 박사님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능력봉에 올라다니는 걸 알았다. 그래서 자기도 능력봉에 직접 올라갔다 오셨어요. 6번을 하고 가지고 올라. 저기 능력봉으로 가서 어? 한국 복음, 아시아 복음으로 해서 직접 몇세 동안 올라가서 능력봉에서 기도하신 분이 앤더슨 박사님이시죠. 서울에 여러분들 80년도 어? 70년도 후반에 오셔서 이게 얼마나 그때 세계 선교국장을 하셨대요. 그때. 그래서 선교의 비전이고 꿈이고 신학대학 총장하면 세계 선교국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저기 가서 다 같이 기도하고 안내가 안내도 하고 이걸 기도할 때 그 대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세요?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농부의 심정을 가지사라 마음에. 농부가 좌절해야 하네요? 절대로 좌절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그러나 다시 봄이 돌아오고 정말 이전보다 더 에? 정말 풍성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윗이 솔로몬의 여러분들 시절에 여러분들 전성기를 맞았습니까? 그 후로 여러분들 겨울이 닥쳐서 혹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이 뭐야? 이 기나긴 겨울을 여러분들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는 농부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말한 거 믿으셔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농부는 그 긴 겨울을 긴 겨울이 와도 실망하거나 여러분들 정말 좌절하지 않고 봄이 오기를 여러분들 기다리는 정말 그러고 기다리고 그 이듬해를 여러분 대비하여 씨를 마련하고 여러분도 걸음을 준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농부니 계절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농부와 같이 가을에 여러분들 정말
예? 예? 수장에 두고 겨울에 와서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야. 어느 날 혹하니 여러분들 정말 몰고 폭풍이 소용돌이를 친다. 한란이 닥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예? 그걸 뭐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의 마음, 마음처럼 느긋한 인내로서 봄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세요?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세계적인 종이 될 때를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나는요, 누님이 이렇게 기도실에 가면 기도를 2시간, 3시간 꼭 해요. 아침에 가면. 그럼 나는 따라가면 홍경표 동생을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속으로 저 미쳤나 보다 저거. 무슨 내가 세계를 가냐. 내가 저 자동차 경주 선주로 세계 챔피언인데도 세계적인 주의 종 되기는 나는 내가 저때 생각할 때 저 이 누님이 기도를 하는 거야. 누님이 여기 옆에 내가 듣죠. 그러면 내가 저때는 제가 세계적인 뭐 자동차 경주 선주로서 내가 세계적인 챔피언 먹었다는 세계적인 종이라는 건 꿈도 감히 꿀 수도 없었어. 근데 누님은 막내 아 빨리 들어와서 세계 역할이 나라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크겠어요. 아 간도 커. 뭐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세계를 더 많이 댕기는. 아 왜 거기다 조용기 목사님 더 이름을 집어넣어. 기도하면서 그분보다 더 댕기는 동생 목사가 되게 해달라. 미쳤나 봐. 내가 속으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요. 돼 있더라니까. 왜 안 해? 돼 있더라니까. 그럼 우리 누님은요. 수십만 교인. 50만 교인 중에 목사님이 제일 신이 나온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45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해다 주었어. 혼자. 그 목사님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예? 목사님이 심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평신도는 전도만 한다 놓으면 신임을 안 할래요? 그럼요. 그거요. 목사님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겠어요? 야, 인지 알았네. 신령한 척하면 사랑받아 못 받아요? 단임 목사도 속으로 겉에 뭐라고 하지만 저것도 완전히 가끔은 저거 한물 가끔은 그런다. 근데 아유 목사님 어제 30명 전도에다 놨어요. 그럼 아이고 저. 근데 신령한 척 아 목사님 보니까 구린가 청청 갈겼대 강단에 저것도 완전히 미혹에 완전히 가끔은 지지한테 구린가 붙은 건 모르고 강단 욕하려고 목사님 똑바로 오라 그러고 이거지. 그걸 알아요 목사님 꽉 지켜버리는 거야. 저거 미혹돼 있구나. 그러면 누구 욕하는 거야 지금. 강단에 불행이가 걸쳐있다는 건 목사에 오라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근데 사실은 지가 불행이가 안킨 건데. 여러분들 그런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 사랑하겠어요? 전도했다는 사람은? 사랑받으려면 전도하세요. 전도. 그것만이 전도하라는 거야. 근데 누님 저 그렇게 하는 것도 열매도 없는 분이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에? 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신앙이 들어가니까 아 누님 기도가 나를 세계적인 종을 만났다. 자기가 그래. 나는 동상 전에 돌아와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태도병으로 7병을 내가 눈물 흘렸다고 그래. 진짜 흘렸어. 저 누님. 막내니까. 근데 저분이 열매가 없이 그랬다면 근데 집안도 좋은 분이에요. 저분은요. 시아버지가 국회의원도 했고 여러분들. 어? 그 장손호시 집 같잖아요. 집안 좋은 집안이. 그런데도 그런 게 상관없어. 집안 좋은 게 무슨 국회의원에서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보다 더 훌륭한 게 뭐냐. 주의 종이라 이 말이야. 시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 이거야. 이해가세요? 시아버지가 국회의원 했으니까 뭐 자유당 때 그것도 자유당 때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동생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그 세계종들과 어깨를 나란히는 종이 되게 해달라. 나는 속으로 기도할 때 미쳤다고 그랬지 내가 옆에 대면. 근데 누님은 지금도 기도를 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 조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달라. 왜 조 목사님 비유하냐? 조 목사님 그때는 세계적인 교회로니까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미친 일도 하시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요 응답된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 이해가지? 전도 잘하죠. 한 주간에 몇십 명, 최야 몇십 명. 아니면 100명 할 때도 있고 1, 2, 3부, 4부, 5부까지 꼭 여러분들 20명, 30명을 쫙 등록시켜요. 그것이 평생 45년을 얻는 인정하고 산 거서 배주간 하니까 시험도 없어. 거기는 시험도 안 들어. 죽인다고도 시험 안 들어. 2년 안 3년 안 해도 안 들어. 요거면 들고서 안 들어갔어요. 아, 요게 갖고 네 속이 실까도 욕 실컷 해라 그래보라고요. 왼편은 되면 때리면 오른편은 되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할 때 전도가 되리라면서입니다. 욕도 막 똥받아서 전도로 가. 왜 재수 없다고 똥받아서 전지. 인분을 전지면 전져라 일부러 얼굴 대. 이게 여러분들 전도는 거야. 도망오는 게 아니라 전져갖고 전지고 예수 믿는다면 전지라 이거야. 하여튼 뻔순이야 뻔순이야. 그게 영혼을 사랑해서. 이해가세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지. 저게 다 원수들이 시켜서 그러는 거니까 그는 믿지 않아. 누가 미워요? 하나님의 철천수 원수 귀신들이 마귀가 그러는 거니까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 이걸 담임 목사님이 안다 이 말. 이런 일꾼 될 사람아 이해가세요? 그 저 쟤도 좀 한번 또 배주고 싶어갖고 저렇게 아 유일이 닮았나 봐. 저기가 세계적인 종들이 왔다 이 말. 지금 저 기퉁가 목사님 까만 옷 입은 분이 저 깊은 지금 아프리카서 최고 70만 출석 교회. 지금 한국에 뭐 윤석 전문가 교회 갔지도 않아. 여기 가면요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어. 우리 저 유일이 갔다 왔지. 아프리카 갔다 왔어. 누가 갔다 왔지? 교회가 3만 석이야. 몇 석이야? 한 번에 3만 명 들어가. 의자가 3만 석이야. 윤석 전 목사의 3배 큰 교회. 여의도는 지금 12천 석이야. 12천 석. 그것도 센터까지.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있잖아요 지금 사모님 있잖아요 옆에 네, 옆에 나오지 예정에 기동 목사님 그 옆에 계시죠 사모님? 어, 목사님 예. 이렇게 폐쇄 파이프 치고 파이프 걸어놓고 함석대기 치고 7만 명까지 얼마까지? 7만, 17만 명까지 이런 데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건축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과 어깨를 아유 뜨거운 자예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님 기도는 응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옆에 여러분들 제임스 목사님 봐봐요. 어? 인도에서 최고 큰 교회. 여기 이짝 제임스 여기 제임스 여기 인도에 스티브 옆에 여기 저 가서 있죠? 제임스 지금 찍었죠? 제임스 인도 최대 교회 20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 인도에서는 저분이 최고로 큰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폴 단가가 있는데 오늘 사진이 저쪽 있죠. 그 다음에 인국량 목사님 대만의 최고. 근데 꽝마마가 건너왔었죠. 그때 그 사진이 안 나오셨는데 감옥에서 100만 명 전도 중국에서 꽝마마, 저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 있고, 거기 인도 제임스 사모님, 우리 집사람, 또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어? 스티브 부인 이렇게 해서 이때만 해도 이제 남천만 목사님 교회 이렇게 해서 세계 그때 그저 월드 대회를 세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각 5대학 6대 주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가 대회를 하고 저때부터 비전을 갖기 시작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 전라도 최고 큰 교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지만 이렇게 나와서 여기 남목사님교회에서 세계대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우리 총회 선포식을 저기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
그래서 총회가 시작. 그래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되어서 전주의 최대 교회로 건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웨 아웨 전북 전남의 최대 교회로 건축이 되어 있죠. 넓은 지 아멘도 없네.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에? 그러니까 눈 대병 일곱 병을 눈물로 흘린 게 예전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산을 거둬야 안 거둬요?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린 농부의 심정, 남 농부의 심정 가질 사람 마음에, 에? 농부가 환란 혹한 그런데 환란 역경 온다기도 폭풍이 온다기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봄이 있다 이거야. 봄이 오면 또 풍성한 수와 가을에 얻을 수 있는 그 인내하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다린 사람 마음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농부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느긋한 인내로서 봄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누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갔다고 안 해. 내 목회 와서도 이렇게 초창기 때 여기 왔었거든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교인 천명댁을 넘어와라. 천명대문 와서 날 전도를 좀 해달라. 그전까지는 형제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얼씬도 저를 그림자 한번 사진 봐요. 저렇게 어머니하고 누님은 그림자같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도왔어요. 오지는 않았지만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 저 박사학위 받을 때도 축하해 주러 그래서 동상이 선교학 박사도 받고 신학 박사도 받고 철학 박사도 세 가지를 띠를 다 띄었잖아요. 여러분들 세 가지 박사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단 10명도 안 돼요. 신학 반드시 신학을 하려면 신학 박사가 되려면 철학 박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했고 그 다음에 선교학도 해서 노란 선교를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131개국 선교주국을 갖게 해줬다. 선교 박사 이렇게 이제 축하해 주러 와요 안 와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작았을 때죠.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제가 닥터를 다 이미 다 마스터를 했다는 것이 근 20년을 공부해서요. 공부한 사람이야. 나 공부 안 한 사람 아니야.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꽁지해서 그렇지. 신학교 와서부터는 착실해서. 이해가세요? 신학을 적당히면 돼야 안 돼요. 선교학을 적당히면 돼야 안 돼요. 철학을 적당히면 안 돼요. 철학을 알아야 돼. 철학이 최고의 이 지구상의 학문이니까 최고까지 가보자 이거야. 그 이상인 신학이 있다. 할렐루야. 신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야. 주의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1200 진학대학을 컨트롤하는 트랜스월드의 책임자로 주잖아요. 왜 아멘? 이해가세요? 1200개 신학대학이 작은 건 줄 아세요? 주의정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종들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위치까지 갖다 놓고 아시아 감독 그리고 박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낸 게 뭐냐. 내가 아들로 생각하니까 목사는 반드시 세계 오순절 총재가 되라. 자기가 두 번 하셨거든요. 세계 오순절 총재가 되라. 그럼 세계대회를 치르면 총재 시켜주겠어 안 시켜주겠어요? 그렇죠. 세계대회를 치르면 당연히 총재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누님이 인내하듯이 우리 목사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나 혼자만 큰 소리 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동역자가 될 사람 마음에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벌써 38년 전부터 누님은 그 전서부터 자기 예수 믿자면 막내 동생이 돌아와서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일곱 병을 대병으로 눈물을 흘린 그 염려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지. 그저가 어디 있어요? 그저가 누군가는 기도로 해야 된다. 깨달아라. 그런 누님 돈 것도 고마워 안 고마워? 아주 전 누님이 난 제일 고마워. 어머니보다도 난 더 고마워. 왜 나를 교회를 결정적으로 거듭나게 전도 이끌었거든요.
그럼 뒤에서 기도를 한다. 어머니는 늦게 들어와서 기도만 해주면 병원 중풍학교를 기도해 주면 야 나았죠. 그럼 가봐야지. 끝까지 가봐야지. 충청 사람들은 가봐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고 그때 목사님 오죠. 목사님 나오고 어머니하고 고향 사람이 이호 예산 있죠. 덕산 개꼴 사람이 이름도 개꼴이 뭐야. 동네 이름이 개꼴이야. 덕산 알죠? 근데 아니 이호지 살아갖고 아니 목사님도 수십만 그때 한 10만 명 이상 목회를 하고 나도 세계적인 종인데 둘 다 기도해 주면 두 눈에다 붕붕 와갖고서는 둘이 나았죠. 그러면 가봐야지. 둘 다 그래 그래 아주 이제 자식들 망신시키는 하고 그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도 이제 누님이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해주셨다 이 말이야. 누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된다 이 말이야. 씨를 뿌려야 안 뿌려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지. 거저가 어디 있게 있느냐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라.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여러분들 원칙대로 하면 믿음이 생활이 여러분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원칙을 여러분들 무시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 우리. 재밌어. 성경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젊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위해요 여러분들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욕 다 보면 정욕적인 기도들 딱 들어보면요 정욕. 또 어떤 교회는 옛날에 삼각산 가서 기도를 하면 이제 교회들이 오르잖아요. 그럼 교회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난 다 알아. 어떤 교회는 오면 귀신아 가라 가라 하면 돼. 귀신만 쫓아. 또 어떤 교회는 여와요 여와요. 어떤 교회는 또 방언대로 그만 드립대요. 다 특색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근데 들어본 말 기도하는 거 보면 90%가 다 95%가 정욕적인가 이생의 자랑 안목적인 것 때문에 기도들어 하더라. 우리는 우리 정욕 때문에 기도해 본 거 하나도 없어. 다 그 나라와 그걸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지. 다 자식 새끼로 보기도 하고 자식 뭐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연대를 가게 고대를 가게 해주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해야 되지. 이게 다 정욕이라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정말 연대 할 실력 있고 의사인데도 하나님이 의사 때려치고 빨리 좀 예수 믿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해야 할 텐데 다 이거는 판사가 요 검사가 돼 부장이 돼서 장관이 되게 달라고 이런 다 정욕이야. 이거 정욕. 지금 의사가 된 사람도 지금 법관이 된 사람도 빨리 법관 그만두시고 장관 그만두시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 거듭나서 주의 종이 되게 이렇게 할 텐데 다 하는 거지. 95%가 다 듣고 있으면요 산기도 할 때 보면 청계산 가서 들어보면 그래요. 요새도 95%가 다 정욕이고 방언기도만 빼놓고 다 정욕. 내가 들어봐요. 성계산 가서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 바우 옆에서 다 듣잖아요. 여자들 와갖고 남자들 와갖고 씩씩거리고 막 그런데 보면 다 95%가 다 정욕.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정욕으로 해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는 정말 우리 기도 우리로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에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어요. 답니다.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한번 그 벌써 저기는 영광이나 알 거야. 마음의 기도가 뭔지 영의 기도가 뭔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아주 기억이 들어 14 14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응?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시작. 그리하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 자, 이제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있죠? 영으로 찬미하는. 방언 찬용하는 사람 있죠? 그 방언 기도하는 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찬송가가 그건 영으로 찬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게 있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가 잘 돼. 자기 영은 잘 돼요. 근데 마음의 열매는 맺질 못해. 그래서 마음의 기도로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프로테지로 방언 기도 10시간 기도하면 7시간은 방언 기도하고 나머지 3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근데 3시간을 기도하는데 대부분 95%가 정력적인 기도니까 기도 허나 말한 거야. 자기 영은 7시간 방언이 있어서 잘 되겠죠. 그러나 열매 맺는 게 없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야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영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는 기도고, 마음의 기도란 여러분은 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도에 상달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원리와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아주 국민학생 같으네. 예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주님이. 시작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야.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응답을 나중에 받으려고 그래. 이미 기도할 때 벌써 받은 줄? 근데 왜 응답을 기다려? 받은 줄이 되는데. 아까 믿고 구한 건, 에? 믿고 구한 거, 믿음으로 구한 거는 조금 더 있으냐면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건 뭐냐? 자, 따라합니다. 기도한 거는 이미 뭐라고요? 받은 줄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받지 못하지만 기도를 하면 이미 기도하는 순간 받은 거예요, 받은. 근데 그게 정욕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루에서 교환한 건 받은 거예요, 이미. 이해가세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줬어요? 이 말씀을 받은 줄 믿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받은 줄 믿고 기도한 것과 여러분들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어느 것이 여러분들 원리입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이 뭐라고요? 이 기도의 원리라. 한번 이거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대 원리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 정말 첫날 하나님께 상달된 또 그리고 응답되는 금방 올 수도 있고 응답은 1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누님이 기도할 때 내가 세계적인 종인 걸 될 걸 믿고 있거든, 안 될 걸 믿고 있거든. 그럼 이미 누님은 저를 20년 전에 볼 때 세계적인 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믿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종욕이요, 그게 우리 누님의 종욕이요, 그게
인생의 자랑이요? 아니, 동생이 그렇게 돼서 큰 여러분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미 믿고 구한 건 이미 받은 줄 믿어라. 믿어 의심자는 그대로 드리라. 여기서 말한 가지 뭐라고요? 에? 받은 줄 믿어라. 받은 줄 믿어라. 구한 건 이미 받은 줄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누가 보면 호황된 것 같죠? 그러나 누님은 의심하고서 안 갔어요. 이미 벌써 누님은 저를 38년 후에 이렇게 큰 종이 될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뭘로? 기도!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 그러니까 38년이 흘러서 보니까 이 동생이 미국을 다른 줄 와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님은 다른 사람은 횡단 안 해줘서 내가 종단해줘서 대륙 횡단을 종단해 횡단해줘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고 고맙게 해줘서 자가용을 태갖고 로스앤젤레스 어디까지? 시애틀까지 저 밴쿠버까지 알래스카까지 3일을 달려가는 뭐라고요? 3일을 밤낮이 달려주는 거. 그러니까 졸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저 캘리포니아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떠서 치를 뿌려요. 그가 눈을 뜨더니 아 저 독수리가 멋있게 날아간다. 아니 저게 비행기라고 해도 아이고 비행기냐? 비행기를 독수리래.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밭 뿌리 씨를 뿌리잖아요. 그 저놈 독수리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독수리가 아니야 비행기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구경도 내가 많이 시켜드리고 또 큰 교회들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큰 종들도 만나게 해주니까 그 이미 그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알고 있던 거야. 이걸 뭘로 알았어요? 믿고 구한 건 이미 받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믿고 여러분들 믿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믿음의 기도가 되세요. 이 원리를 알아야 겠어요? 모르야 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한 첫날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여러분들 그리고 응답은 금방 올 수도 있고 후일에 올 수도 있다 이 말. 그래서 38년 후에도 올 수 있고 1년 후에도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유태인들 같이 2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인내했더니 유엔이 창설돼 유엔에 의해서 여러분들 유엔이 대내에서 창설이 되는 거야. IMF가 창설이 되는 거야. 세계 국제 금융이 창설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 창설하는 거야. 그래서 유엔에 가입을 하는 거야. 유네스코를 등재하는 거야. 그리고 지들이 만들어서 유엔에 등재한 가입을 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올림픽을 왜? 나라가 세계가 하나가 돼야 이게 살거든요.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 세계를 장악을 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네. 그래서 응답을 지금으로부터 완벽하게 응답받은 게 20년 전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40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응답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해도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대한 것을 육체에 있고 떠나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응답을 못 받는 영에 대한 것, 육체에 대해 육체에 매 있거나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거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이 와야 안 와요? 지금 누구 이름을 기도해야 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했지 언제 여러분들 여호와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은 해서 안 해서요? 그건 구약이야, 구약. 지나가서 시대가, 그건 유태인들이 부르던 소리라 이 말이야. 신약은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이해가세요?
우리 여호와 이름이 구원한다 해서 예수 이름이 구원한다 해서.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겠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근데 왜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하냐 이 말이야. 바꿨잖아요 법을. 이해가세요? 바꾼 법을 써먹어야지 그 이름은 부닥다리 법을 써야 돼요? 너무 세게 가르치나. 기대로 기도 제대로 할 사람 아멘. 목사들이 막연한 기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응답 안 나는 기도 받지 못할 이러면 기도를 못할 정욕적인 기도를 못을 해. 두 시간 세 시간 시간만 오벽에 응답 받은 사람 아멘. 응답 받은 사람 아멘. 이해 가세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 기도가 제일 힘든데 아는 기도가 제일 좋아. 또 기도가 제일 좋아. 아, 응답이 제끄덕제끄덕 오는데 왜 그래? 그보다 재밌는 거 있어?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면 돈 딱 주시지. 자가용 없으면 자가용 달라고 하면 자가용 주시지. 물 없으면 물 달라고 하면 물 주시지. 참나 왜 하네. 기름값 떨어지면 기름값 달라면 기름값 주시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그 난 떨어지는 게 재미나. 왜 떨어져야 기도해 달라고 해. 그러면 있는 데 달라고 하면 있는 거 써 그러는데 뭐라 그래. 그거 끌랑거 기도해 그러는데 뭐라 그래.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게 재미나.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보는 재미로. 양복도 그렇죠. 응? 오늘도 이거 조금만 너무 야하다. 색깔이 야해. 어울린대. 이 유니폼이 사실은요. 제가 이거 UN 얘기를 할 때 UN 정보교 여러분들 감사 나갈 때 이거 입고 나가는 거야.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무슨 유니폼인데도 입어보면 옛날에 이거 할 때 한번 비주얼 앰버서더를. 근데 사람들 하도 의심쟁이가 많으니까 저 신분증 가지면요 192개군요 무정부기 때문에 그냥 통과. 패스워드 없어요. 여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VIP 기빈실에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저기 써놨어요. UN NGO라고 했죠. 무정부에 무정부. 그냥 통과요. 무조건.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영어 아는 사람은 읽어봐. 저기 우리 이때 저 들보가 드러날 테니까 우리 임민수 그 빨간 글씨만 읽어. 딴 건 읽지 말고. 정답이지. 아 그냥 엠베서더 대사라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더블 피스포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여기 IAEA 더블 피스포 또 UN NGO 주정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본부 대사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건 12명뿐이 없어요. 12명 감사해. 감사 이건 발란티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최종 UN 사무총장을 뽑는 기관이에요. 12명이 도장을 찍어야 여러분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 그래서 그런 일도 해봐시오. 넓은가 봐. 근데 한 번도 저 신분증 그냥 저기 통과할 때나 본부 갈 때는 또 이제 신분증이 또 명찰 있잖아요. 그거 차고 들어가고 한 번도 안 써먹었어. 뭐도 써먹어? 난 누구 이름으로 댕겨? 예수 이름으로 댕기잖아 나는. 그보다 더 큰 백이 이름이 있잖아. 물론 저 마크는요, 저 밑에, 그 밑에 이 빨간 거 있죠. 유엔 마크, 여기 밑에. 이거면 그냥 설설 기는 거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급들은 무시 못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요, 제발 좀 겸손해집시다. 근데 저걸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 우리는? 왜?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잖아 우리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누구 이름으로?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때는 여호와 시대니까 왜 또 예수 이름이야.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냥 땅 때리니까 그냥 꽂혀 죽는 거야. 우린 지금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저런 신문 죽으러 나갈 게 아니라.
이해가세요? 만왕의 왕의 이름을 갖고 나가야 되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놈들 기도해놓고 이미 벌써 받은 응답을 갖다가 의심해갖고 다 취소하고 기도 응답하는 거 다 쫓아버리고 말이에요. 귀신 또 쫓아버리고 뭐라고요? 지금 응답 오고 있는데 귀신 쫓듯이 의심해갖고 다 쫓아버리니까 이건. 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재밌죠? 사실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라고 해야죠. 무조건 기도하는 가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원리를 가르쳐줘야지. 분수대 기도래요, 분수대 기도. 저래야! 영체 배드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꼭 선무당들 같다, 선무당 같다. 이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대로 안 하면 선무당인 거야. 선무당이 뭐 한다고요? 알긴 너 잘하더. 절대 여러분 나 선무당 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감사하잖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영의 기도는 우리의 의사나 어떤 생각에 따르지 않고 영이 소원을 여러분들 따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의 소원이 있다 이 말이다. 영의 소원. 나의 영의 소원이 있다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대풀이 소가 되게 임시거든.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시작.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에 찬미하니라.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저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해가세요? 우리는요 16절까지 시작. 17절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잘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영의 소원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영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이 여러분들 다르다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8절로 25절. 영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야.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시작. 내가 원하는 바는 반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는 행하는도다. 시작.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기에는 악이 함께하는 것보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생각은 다 뭐라? 선한 생각은 뭐라? 영의 생각. 이게 막 가장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가 싸워야 안 싸워요? 영과 육이 싸워야 안 싸워요? 그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법이 있어갖고 괴롭다 이거. 여기도 보면 두 법이 걸려들어갖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내 속에 육신이 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에 참을 행하는 도다. 정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 영의 일하는 것은 다 죄요 죄.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너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내 영은 막 그냥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참아 지내는 이 속에 있는 나의 죄의 법이 아래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뭐라? 공관사 아주 고백을 정확히 해야 해요. 사도바울같이 장가도 안 가고 혼자서 난 사람인데 그래. 그러니 장가 간 사람 마누라 기쁘게 할라 애들 애새끼 기쁘게 할라 손자 기쁘게 할라 그렇죠? 얼마나 죄를 그렇대 저 죄에 걸려들어서 저에 이러니 손자새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손녀새끼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남편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며느리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아들 새끼 이쁘게 할까 이렇게 다 육신적으로 거기에 걸려들었겠지 지금 무슨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손주 새끼 이쁘다고 쫓아다니다가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쁘면 몰라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또 황선 교사님 시험 들겠네. 쌍둥이 낳았다고 그냥 가서 그냥 빨아주고 이뻐주고 그냥 저기 또 문순욱이 또 딸 낳았다고 그냥 딸이라 더 좋다 아들보다. 그거 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거야. 먹어가 먹은 분은 뭐야 저분을 먹을 거 할 거 다 해가 먹은 분은 뭐야 자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워요 안 싸워요?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거의 다 영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속에 넘어가는 거야. 손자 새끼가 나를 죄로 짓게 만들어. 그렇죠? 남편이 나를? 부인이 나를?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사는 게 낫다고 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손주를 한 자식을 기쁘게 나와야 안 나와 사도 바울이 고백하냐 없는데 자기는 없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혼자서 남는 사람도 이렇게 범인이 많으니 이제 걸리는 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저 얼마나 육적인 죄가 육에 속한 일이 영이 제한을 받겠느냐 육일 때문에 영의 일이 제한이 받는다 이 말이야. 서로 괴로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라 권고한 자라 이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권고한 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말 사망이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런즉 내 자신 자신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였다 이 말.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죄의 법 이게 육신 때문에 이게 죄의 소용이라. 근데 영으로 살라고 해도 사도 바울과 육신이 있는 거로 이게 죄를 진다 이 말이야. 이 두 법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 이 말이야. 깨달아 가면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의 기도 정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알고 있으며 또 지금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도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 정말 예? 뭐라고요? 참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 예? 정말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기도는 그 내용이 지극 여러분들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분들 정말 사실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은 이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알지 못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마음도 생각 그죠? 마음이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걸 그 이상을 기도하는 게 영의 기도예요. 그 방언어 기도하면 누구 기도라고요? 영이 기도한다 기도 나영이 기도. 그 방언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도로. 그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론 영의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정욕적인 기도뿐이 못하는 거야. 근데 영의 기도는 그 이상을 초월하는 거 믿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요 몰라요. 내 영의 비밀도 알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아요. 한번 읽어봐 영의 기도 고린도서 14장 2절 한번 봐봐. 이 비밀 내 비밀을 다 구한다니까.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이 비밀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다 짓고 오는 거야. 마음이 생각이 깨달지 못하는 것까지도 전체 다 직접 하나님께 비밀을 다 구할 이런 수준. 그러니까 방언기도 오는 게 뭐 알랄랄랄 떨떨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70%로 하고 마음의 기도를 30%로 하는 거야. 10시간 기도면 7시간은 방언하고 에? 그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 7시간 기도하는데 5시간은 방언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7시간을 채우고 우리도 막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방언하고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지 성원님이 아니야. 그래도 그 영의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영의 방언 기도하면 영, 내 비밀을 다 주님께 다 하리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할 사람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마음의 기도는 내용이 지극히 정말 전화되어 있으며 또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나 그 정말 이상은 없다. 마음으로 하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은 이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에 그의 영안이 알고 영만이 알고 또 그 사람의 사정은 뭘 말해요? 그 영만이 알고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2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 알고 사람의 사정도 사람만 아는 거야. 시작. 사람의 사정 사람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아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 내 영이 사정을 여러분 영만이 알아. 할렐루야. 그 비밀을 누구에게 고하는 게 뭐 방언기도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방언기도야. 그래서 방언기도를 앞으로 많이 할 사람 마음에 예? 산기도 가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그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이성으로 생각을 한 게 예? 그렇다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도도 못해 시켜놓아요. 자기 머리 울리니까 무식한 사람이 기도를 잘해. 그 하나님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 왜? 밀어놓은 것들을 불러서 문벌 종구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무슨 소린지 모르네. 배. 내가 하나 봤어 이번에 목사님들 다 가정으로 초창 기도에 가보니까 막 그 걸음돌 다 이러고 들어와. 대통령만 쳐요. 목사들은 막 가짜 그런 거. 어떤 모 목사님이 그분이 사실은 뭐 군소신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좀 성공했거든. 내가 분당에서. 근데 막 그런 거는 나만 그냥 저
조용히 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걸음들 걷고 들어왜 대통령은 내 옆에 앉는다 이거지. 그게 뭔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 영적인 사람. 이 홍문종이 이 사람 그 감사하더라고. 믿음 좋더라고. 믿음. 홍문종 나라 장로. 발전과 국민의 화합을 기도하기 위한 믿음 좋고. 저기 앉은 사람들 다 갈 줄 걸은 거 그 두 사람들이다. 대통령만 참여하게 들어오더라고. 잘 배주네 아주. 아주 쟤도 아주 뭔가 한 고단수요. 계속 배줘. 이날 설교에서 광 대통령만 준비하는 여 김선도 목사님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소원을 두고 합심해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진리 뒤에는 네, 하나님 많이 빌. 근데 갈짤 걸은 걸 필요 없고.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영의 기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에요. 6억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용에는 누가리요. 마음의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에 여러분들 참 가로막혀 잘못 구하는 수도 있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언 기도는 실수가 없어. 내 영의 비밀을 내 사정을 다 하나님께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야. 저기서 대표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영의 기도 방언 기도 100% 실수가 없이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에? 이성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으로 오는 거야. 천지 차이입니다. 방언 기도 3시간만 들어가 봐요. 그때부터는 방언 찬송화가 나와. 그 영어로 찬미가 나온다 이 말이야. 한 5시간 들어가면 방언 찬송이 막 더 유창해져. 그리고 얼굴을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다리가 무릎을 꿇었는데도 아무리 꼬집어도 돌멩이로 때려봐 일부러. 아무가. 돌멩이로 때려도 안 깨져. 뭐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입에서는 방언 기도, 방언 찬송 안 하고 10시간, 20시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막 마음이 평이해져. 30시간 지나가면 머리가 뭐야? 60시간 정도 지나가면 이게 몸이 붕붕 떠. 다 머리 꼬질 거야. 아무 감각이 없어. 그래서 모세가 80일, 40일 금식할 때 바구니에서 가만히 들어놔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 그 추위에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20도로 내려갔다고 시내산. 그런데도 거기서 80일 금식을 두 번, 40일, 40일 두 번 해서 안 했어요. 그가 성령이 감동된 사람인가 보세요. 이해가세요?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저도 70시간 기도할 때 보니까요, 갈매산에서 갈매산 그때는 뭐 요만한 거 하나, 갈매산이 성전이 이만했어 그때. 요만한 거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쳐갖고 내 친구 목사님이 시작해서. 자꾸 오라고 오는데 봉해는 내가 몇 번 해주고 나서 아, 기도 가보니까 기도가 기도실이 그때 당시 문으로 안에서 잠겨 있더라고 갈매산이. 근데 방 기도실이 세 개가 뿐이 없었거든. 근데 70시간을 기도해야겠는데 어디 오살리로 가려면 오살리 가면 막 사람 기도 할렐루야 하면 막 방언 기도하면 누가 팡팡 열어보라고요? 기도하려고 문을 나오고 문을 열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영감이 떨어져. 그래서 오살리는 안에서 잠근 게 없잖아. 그래서 그런데 갈매산 기도하는 거 세 개 안에서 고리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안에 잠깨 놓더라고. 힌돌산 그렇죠? 그거 아주 그분이 아주 제일 높은. 나는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야 되니. 그래서 70시간 시계도 안 갖고 들어가라. 화장실도 안 가. 땀 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70시간을 기도하는데 해가 넘어가면 아 하루가 지나갔구나. 해가 넘어가 하루 지나갔구나. 해가 넘어가면 하루 지나. 그렇게 해서 해로 시계. 70시간 하는데 그때 신비가 아니에요. 엄청난 걸 체험했지. 우리 이제 우재봉 목사님도 아마 70시간 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70시간 3일 밤낮 없이 부르짖는 거야. 아, 왜 안 해? 그럴 날이 우재봉에게도 우리라면 아마 정떡순이도 침을 생겨놓은 것 같은데, 임민석이도 침을 생기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김양자 전사님도 저는 무디오 그러는 거. 아니 저 충청도는 무디오 해놓고 가서 한다니까 충청사람들. 70시간 기도해보니까. 근데 마음의 기도는 한 12시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영의 기도예요. 근데 영의 기도인데 뭐예요? 방언만 하는 게 방언 찬송을 하는데, 방언 찬송을 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 3일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루가 그냥 한 10분 지나가는 것 같아. 그 정도 단계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 걸 못 느끼고 사냐 이제. 한번 고기를 먹으면 맛을 아니 한번 해봐. 하루 70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면, 오랄로버터 목사님이 70시간을 기도하고 신이 은사를 로켓산에서 받은 거예요. 오랄로버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상원 하원이 되네. 근데 자기는 40이 넘어서 자동차 밑에서 트랜스미션 가는 사람, 정비사의 정비사. 근데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키산을 올라가서 앤더슨 박사님을 만난 거야. 그 고향 사람들 비슷하니까. 고향 올라가부터 보면 여기 고향이고, 여기는 오클라호마고, 거기는 저 프리니어 미주리인데 국경 아니 경계 지점이 있다. 근데 올라가부터 목사님이 그 이분이 이분 올라가부터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했다고. 뭐 자기 친구들이 뭐 상하원이 됐네. 그래서 출세하는 방법은 딴 거 없다. 내가 또 노키산에 올라가서 70시간을 기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이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을 가서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어. 그러고 와서 다 암병 환자에다 안수를 했더니 머리에서 시커먼 하얀 연기가 팡팡 올라가는 거라. 눈으로 보는 거라. 그리고 암병이 싹 나왔어. 아멘. 그걸 경험하고 앤더슨 목사, 나를 내가 목회할 테니까 목사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안수를 해줬어. 신학은 어느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최대 교회를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오랄로버터 목사, 리차드 로버터 아들이 맡고 있죠. 71층으로 교회를 졌어. 성전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 70! 몇 층? 71층으로 교회를 졌어. 왜 안 해? 이게 오랄로버터 목사님 교회. 71층으로. 그리고 칸칸마다 기도실을 만들어. 층층마다. 왜 안 해? 그리고 그때부터 병을 고치게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 근데 소원 기도를 두 가지를 했어요. 70시간 할 때.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은사를 받아 교회를 큰 교회를 하고, 내 친구들은 상하원이 됐으니까 나는 상하원보다 더 큰 걸 해야겠습니다. 나를 대통령 취임설교사 그냥 취임설교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취임설교 세 번 한 사람은 오랄로버터 목사님뿐이 없어요. 왜 새 대통령을 취임설교 시켜. 조영기 목사님 누구를 시켰어요? 취임설교? 레건 대통령을 취임설교 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때 세계적인 용이 돼서 세계로 우주중계가 됐긴 바람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이름을 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조영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벌조로 여러분들 나갔어요. 벌조 바울조로. 그래서 대통령 취임. 근데 나보다 더 야했어 목사님. 빨간 거 있죠. 분홍색깔 있죠. 그 여러분 이걸 입고 대통령 취임설교 봤지 옛날에. 응? 순복음교인가 안다고. 빨간 옷을 입고 주님의 보혈 색깔을 입고 딱 그러십니다. 그러십니다. 영어로 딱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랄로버터 목사님은 세 대통령 취임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출세해서 오랄로버터가 죽어냈어요.
몇 시간으로 해결을 며칠로 해결했어요? 3일 만에 그들을 압도했다 이 말이에요. 니꾸 광건 이미 받은 집이더라. 이미 그런 대충정 취임 설교자가 된 거예요. 녹기상에서 벌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신유자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강한 신유사가 나타난 종으로 믿고 자기는 갔어요. 그리고 정비공장 다 때려쳐버리고 정비사 때려치고 지금 목회 늦게 마흔이 넘어서 이러면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최대 교회를 지어놓고 아들이 지금 리처드 로버트가 이어서 나하고 동갑이에요. 리차드가 리차드는 꼭 나만 만나면 또 나를 웃기는 하고 나든이는 만나면 나를 링기트리는 재미로 링기트리고 그런데 이렇게 앤더슨 목사님이 대단한 이 리차드입니다. 이게 나하고 동갑인데 저렇게 늙었어. 응? 늙어서 안 늙었어요. LA 오면 나 하여튼 나한테 그 이 사람 은사가 최고 큰 은사가 뭔지 알아요? 웃는 은사, 실하게 은사. 설교다가 하하하하하 웃으면 설교도 필요 없어. 웃다가 끝나. 언제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웃어. 그런데 저 사람도 저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리차드는 오랄라보트 대학의 총장이에요. 엘리사, 대학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Elisha replied, I want a double portion of the anointing that has rested upon you. 네 주여, 네 엘리야가 갖고 있는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lijah said, you have asked a hard thing. 여기도 순복음 마사.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는 것 아느냐? But if you see me when I go, you 그 shall have. 그래서 내가 공문들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그 세미나를 하는 건데. 자, 니차드는 어떤 은사라고요? 아버지는 병 고치는 희락의 은사. 그리고 요새 저 우리나라도 웃음 치유 온다고 해서 하고 그러죠. 저기서 온 거예요, 저게요. 근데 니차드 목사님께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태의 목사가 거기를 전술 받아갖고 저걸 갔다가 이제 그러면 희락의 은사 막 웃어 안 웃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 여기 영향을 받아서 누가 나든이 하워드 브란 교회 가면 그죠 하나가 웃기 시작하면. 1,000명이 2,000명은 다 웃어 은사 받아가 그냥 웃음 받아가 돼. 여기도 한번 웃어볼까? 근데 그렇게 웃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다 웃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니첼로부터 은사예요. 은사. 우리 교회 오면 앞으로 저기 이제 2020년도 2020년도 약속돼 있거든. 강사거든요. 또 와서 저렇게 웃는다니까 저렇게 웃는다 저 한번 봐. 들어줘봐. 나든이도 옆에 있다. 나든이도 걸렸어. 나든 여기 옆에가 나든이야. 나든이 아무도 몰라. 젊었을 때지. 나든이하고 나든이 젊었을 때 그래서 한국 쪽에 희락의 은사라는 그 여태의 목사가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설 받아서 하는데 하여튼 저렇게 설교하다가 사람들을 웃기시다가 하면 웃음을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 다 웃음바다가 됐어. 여기 사람들도 어디 아버지가 웃으니까 니차드가 앉아서 웃잖아. 여기 누구야? 이 나든이는 또 마이크 대주고. As you touch my belly, Jesus said, out of your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rivers. And it's been moving in me for some time now. 그러니까 저렇게 저분이 대통령 취임 설교를 하고 그런 70시간 기도라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이런 목사님이 정비공이 변해서 저렇게 교회도 큰 교회를 짓고 도전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니 차도는 우리 교회 또 올 거예요. 나든이가 내년에 오고 니 차도가 이어서 올 거니까. 나 다 나든이도 동갑, 나도 동갑, 스티브도 동갑, 나고 다 따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아버지를 널 잘 만나서 후광으로 그렇게 잘 됐고, 그래도 나도 이제 양아버지지만 앤더슨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후광으로 이해가세요? 근데 그분도 그건 또 앤더슨 목사님의 그들은 저들은 다 제자들이라. 그럼 내가 나야 자기가 나, 양아들이 나 거기가 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엮어놨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주광사가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세아 대 세계 대를 치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연결이 되어 하는 거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한 가닥 더 하는. 나는 뭐요? 뭔가 나는 잘해야 할 거 아니오. 토끼가 이씨 하나 거기에 끼지. 니 차도 웃는 거 하하하 웃겨면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다 웃다가 한다니까. 또 나든이는 또 잡아뜨리는 거야. 능이 틀리는 거 하여튼 능을 틀리는 거는 뭐 세계 일이니까 나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나든이도 그런 일을 하고 해서 이렇게 다 능력사양으로 뭉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시아 세계대회를 주려고도 교회 스페이스도 있고 신학교들도 또 다 대학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헌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계 종종이라고. 그거는 뭔가 원감정이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가 이 시간에 되는 거 믿으셔. 70시간 기도가 나를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오랄로모토 목사님을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저도 70시간 딱 기도하고 나오니까요 딱 문을 딱 열었는데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봉사시죠? 아, 누구시죠? 나는 김숙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저 부평 작전동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1000명이 모였는데 어떤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교회를 깨뜨려서 교인이 20명뿐이 안 남고 900명을 데리고 나갔대. 목사를 부목을 세웠더니. 그래서 내 시험이 들어서 갈매산에 와서 앉았는데 근데 목사님이세요? 아, 난 목사 전도사입니다. 그때 전도사니까. 선생님, 아, 좀 기도를 어제부터 계속 기도를 오시길래 왔다 갔다 자기는 지켰대. 날 나올 때까지를. 그 이틀을 기다렸대 나를. 뭐라고요? 녹독은 여자지요. 그렇죠. 이틀을 기다리고 이틀을 기도하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싹 문 열고 나오니까 아주 천사같이 하얀 옷 입고 모자도 제 자신 목사님 모자를 하얀 모자를 쓰고 봉사시죠.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당장에 가시죠. 집에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형을 중국을 타고 왔더라고. 그때 그라나다를 탔더라고. 그라나다 뭐 이런 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그때 국회의원이나 탈까 말까. 군의회장님이 타. 목사님 타시죠. 그래서 내가 유정사님 타시고 자기 교회 딱 두고 진짜 교회가 1000명 교인이 다 나가고 20명이 남았는데 안수 병자들이 한 20명 있더라고. 안수 좀 해달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나가 딱 오더니 목사님 그 정신병자를 하나 고쳐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나왔어. 막 70시간을 기도했으니 이게 우주가 거서 그러죠? 그래서 병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오더니 어떤 기도 나보다 조금 작은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나는 이 김포지방의 감리사인데 그럼 감리사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에? 강화 감리사로 하다가 김포 감리사로 갔고 홍성 감리사로 했고 홍성 충남 홍성 감리사 하다가 지금 발령이 이번에 왔다 이거야. 김포 감리사로 왔는데 교회 규련 감리회에 목회를 하는데 내 아들이 그 감신대를 다니다가 대물 오다가 머리가 다친 게 아니라 정신이 돌았습니다. 연락받고 왔습니다. 내일 주일날이지만 목사님 대배 설교를 교회에 맡겨놓고 우리 아들만 고쳐줬으면 합니다. 대배 설교.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일부 예배 끝나시고 목사님 내가 1시에 우리 다들 일부 드리고 문제는 내가 빨리 하니까 잠실서 빨보면 30분이면 가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1시에 다 모여놓을 테니까. 그래서 아들 갔더니 정신이 안수 귀신을 쫓았더니 나섰어.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 큰 목회하지 비웃어. 감리가 제일 큰 목회 나서가지고 그랬더니 소문이 나니까 또 십정 감독이 알죠? 십정동 인천에 십정 감독의 아들도 이렇게 된 거야. 목사님 가서 쫓아 또 나섰어. 왜 안 해? 아들들이 막 나네. 작전 감독에도 담임 목사들. 그래갖고 그냥 다 작전 감독이 얼마나 크게 졌습니까? 거기 또 귀신 쫓아 나
할렐루야. 아, 이 소문이라니까요. 내동감리교회, 또 내동감리교회 부천 그때 칠거어요. 부천 지역에서 내동감리 김혜기 목사님 총감독. 그때는 총감독이 있죠. 지금 여러분 감독회장님, 감독회장님 교회 나로 오라고 하더니 거기서 막 은사 집배라고 빵하는 게 그때 감독이었어요. 김홍도 김선도 목사님은 교회 조그만 교회 그때 200명도 안 모여서 김홍도 목사님. 근데 여기는 벌써 1000명 넘게 모여서 대단한 교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청하감리교, 간석감리, 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하감리교 대기 이목교 감독 이런 교회에서 막 내리교 저를 데려다가 부내놓는 거예요. 70시간 기도가 왜 무서웠죠. 그 다음에 남산중앙 김순미 감리사님, 남산중앙 감리, 그 다음 동대문 감리교회 오경리 목사, 용도동 감리, 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없는 대형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그다음에 정동 감리교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전국 교회를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간 때문에 70시간 기도를 그렇게 해주더라며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의 소문이나 감리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성결 그다음 이만신 목사님 교회 여러분들 이병돈 목사님 교회 성결 교회 그 큰 교회들 전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다 그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이단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성경대로 하고 초교파로 어른들 교회를 다 100대 교회를 붕괴를 다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장감리교회 침례교회 다 오간성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화 침례교회 여러분들 정말 저런 여러분들 대형 침례교회 여러분 대전에 가면 그 다음에 청주 침례교회 뭐 옥천 침례교회 아멘이야. 그 다음에 또 이러면 저 우성 침례교 안 가 다 가셔 대전 침례교 인관 목사 그래 놓으니까 막 뒤집어. 그 70시간 기도가 나를 엄청난 대로 만들어 놓더라 이 말이에요. 오랄라모토 목사님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습니까? 기도에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 3일 기도할 때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물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겠어 안 가겠어? 땀으로 빠지는데 무슨 화장실을 가? 화장실 저 대변 보러 가겠어 안 가겠어? 속이 타는데 무슨 해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그 김숙자 전사님이 저를 아주 한국 강산을 여는 데 큰 도구가 됐던 거야. 나는 그거 돌아가셨을 거야 그거. 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쁜 여자 아직까지 못 봤어. 미스 코리아 나갔으면 100%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집안이 오면서 못 나가서 그렇지. 그 얼굴 이쁜 사람 벌써 달라요. 아니 벌써 모든 K도 그렇고 모든 게요. 근데 일반 대학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인데 목회를 했다가 그 목사님이 부목사가 교회를 잘라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900명을 넘게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여자로 깐봤다 이거야.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크게 지었죠. 지어서 그 목사님은 결론은 교회가 깨졌고 오히려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서 남자 목사님 멋있게 모셔서 그래서 댕겨드렸어요. 교회 2,000명 딱 2,000명 되니까 그냥 남자 목사님들 가지시라고 그래서 댕겨드리더라고. 멋있단 말이야 그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2,000명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건 내 그릇이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 자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작전동에서 제일 큰 장로교입니다. 한 15,000명 내 20,000명 모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은사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아주 강사들 다 얼굴 봤네. 나더니 젊었을 때 그죠? 니차도 아까 그 까만 머리 입고 막 다 앉아서 웃는 게 그 아버지 웃으니까 저도 웃는 게 니차도 그게 지금은 머리에 허연해져 버렸죠. 다들 머리 이게 니차도 이게 저게 니 차들 아버지 뒤 있죠? 아들인지 웃는 거야 니 차들 여기 나드니가 옆에 있죠 나드니 니 차들은 머리가 그때 까매져 지금 하얀지 아까 봤죠? 나드니도 강단에서 설교를 안고 뭔다고요?
신학에 헌사받아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야. 2시간이 1시간이. 우리나라도 혼한 사람들 있죠. 여태의 목사님 계열도 하는데 이제 여태의 목사님이 뉴욕에서 그 이단으로 맞아가지고 이게 이단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니차도도 그렇고 나드니 아우도브라는 거 이제 우리 이제 아시아 대회 세계 대회 이제 강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세지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뭐 돌아가신 연세가 많아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좋은 나이거든요. 그렇게 무리들이 그때면은 65살 좋은 나이의 강사들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종들로서 왜 안 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 후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저도 앤더슨 박사님을 38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쭉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셔서 다 저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들같이 대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자. 세계대회도 치러 그렇게 하자 해서 파송을 가결을 해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할 사람 마음에 감사할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이해가세요? 기도를 안 할래요? 내가 허리 시리하게 은사도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요 진짜 웃음 없는 사람은 한번 은사 받아갖고 실컷 웃어요. 황전도 사님이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받았죠? 예대한테 예. 웃었죠? 황전도 사님은 경험 있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깔깔 웃었던 것 같아 아주. 응? 근데 저거는 우지 말라고도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저 정동순 목사님이 또 저거 받아가 맨날 웃고 다니면 그러네. 근데 그것도 절제 알지 알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절제가 다 가능해요. 근데 이걸로 근데 나드니도 니첼 로버트도 그렇고 나만 이제 나만 웃기려고 하는 가면은 나는 이제 절제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설교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만약에 내년에 내가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니차드가 와서 그래서 설교 딱 들어가죠. 1분만 기도해놓고 이렇게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가지고 안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게 자기 혼자 웃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다 웃어버리니까 다 같이 미쳐버리니 뭐 이게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 명이 다 웃고 나든지 교회 가면 저 김종재 목사님이랑 가고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웃나. 그런데 하나가 웃으면 그렇게 다 웃는 그런데 강사가 웃으면 이건 뭐? 그래서 만 명 2만 명이고 다 웃다가 끝나는 거야. 실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본인들은 존경을 해서 안 했어요. 에? 그거 다 웃었다고 나쁠 거 있어요? 에? 아니 웃는 게 나빠요? 좋아요? 에? 코미디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희락의 은사가 임해서 울면요 참 이런 부분도 우린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미쳐서 웃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회를 성공한 것이 누구냐 나든지. 그러니까 거기 오면 인상 쓰던 사람들도 웃으면 싹 그게 없어져요. 병도 없어져. 막 응아리 막 속에 그 저기 있던 남들 있잖아요. 이게 막 사람 증오하고 미워해 갖고. 근데 이게 싹 없어지는 거야. 한 2시간 웃고 나면 저기 한번 들어줘. 저기 받아주세요. 들어줘 그거죠. 이건 나든이네, 나든이네. 나든이.
Now, they're laughing, they're crying, they're shaking, they're falling out the seats. Now, I knew it had nothing to do with me because you cannot take a crowd and make them do that. You don't buy the fact that you're a funny guy.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 저런 언사가 뭐냐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다. 방송 이제 출연해서. This is worship for Reverend Howard Brown and his thousands of followers. He is coming back,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Unlike other Pentecostal Christians who speak in tongues, these people say the joy of salvation makes them laugh. 내년에 다 갈래요? 내년 1월달 셋째 주에 다 가요. 내가 오늘 보내고 제가 다, 예? 다들 가서 웃기고 이렇게 하고 자니까. 세계 총회를 하니까 가서 한번 웃기시는 사람들 가셔. 김종자 목사 이정현 전사님 갔다가 실컷 웃고 왔으니까. 웃음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웃다 왔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그냥 응어러진 걸 다 푸는 그것도 또 있어요. 이해가세요? 절대 이제 중오던 게 중에 없어져 버려. 미오던 게 다 없어져. 그렇게 해서 다 깨끗이 씻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기쁨다. 기쁨. 기쁨. 성경 기준에 어디 나와서 내 말이 너희네 가면 무엇이든 원은 되고 나면 그럼 이루리라. 그럼 내 기쁨이 너희네 충만하고 너희 기쁨도 충만하리라. 그게 저게 막 아까 웃는 게 누가 웃는다고? 성령이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주 제 나보다 영감도 나보다 더 좋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며.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사 막 기쁨을 성령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쁨을 표현을 하는 거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에? 그 네 차도 왔을 때 웃걸랑 어? 나도 좀 저런 은사 달라고 하지 웃지 말고세요. 진짜 은사 달라고 해서 그 희락의 은사를 받아서 기쁨이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저 미친 사람이지. 저게 뭐 저런 대형교회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는 목사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을 가졌다 이 말이야. 개인 대학으로 제일 큰 대학이야. 어? 그런 교회도 최고 미국에서 최고 71등이에요. 그럼 설교로 올라가 꽉꽉꽉 웃고 있으면 저 미친놈이라고나? 아니라 이 말이야. 성경에 얼마나 할래요. 기쁨이라는 소식이 있어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말이 너희 내가 하면 무엇이 원인데 그러면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충만하고 너희도 기쁨 충만하리라 해서 저게 그 은사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실래요 안 할래요? 근데 저렇게 막 웃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잘 받아요. 왜 성령이 와 있다는 얘기 안 해. 그래서 기쁨을 표출시키는 거 성령이. 또 내 기쁨도 충만을 표출시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은사 중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정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에? 감사할 사람 아멘. 감사할 사람. 이제 10분 됐다고 가야 된다고 저분은 난리야. 어디 약속 있나 봐. 그렇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저녁에 철야기도 참여하세요. 네, 안 가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은척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 내일 이제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번 기도에 대해서 잘 교육받아야 안 받아요? 기도 원리, 기도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에? 제가 기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한국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은사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않는 정도는 큰 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윤석철 목사님 7시간 기도하니까 큰 종 됐잖아요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 7시간 기도하니까 큰 종 됐잖아요. 이만신 목사님 7시간 기도하니까 큰 종 됐잖아요. 이용문 목사님 7시간 기도하니까 큰 종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 7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에 큰 종 됐잖아요. 이해가세요? 기도하실래 안 하실래?
저렇게 희락의 은사라도 받아서 한번 웃어봐. 인상 숭덩이지 말고요. 받을 사람아, 전상 그거는 이제 네 차도 오면 다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네 차로 모실 테니까 빨리 경기를 건축해야 되죠. 아, 이런 데다 이렇게 몇 명 앉혀놓고 또 오라기도 또 그렇잖아요. 이게 재관 집회라든지 해야 되지. 근데 쟤네들은 안 올라고 그래. 한국교회 놀랍죠? 실망해서 한국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왔다 둘 다 다 실망한 거야. 이해가세요? 하나는 윤석전 목사님 교회 나더니 왔다가 실망했고 또 조영기 목사님 교회 왔다가 이 자들은 실망했어요. 그런 은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했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잡아뜨리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이 하는 일을 네가 해라 말아 해? 안 옵니다. 그들. 그래서 한국교회를 스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을 한다면 하나를 놓고라도 오순절 운동을 하면 그걸 다 인정한다면 하나를 놓고라도 오라면 온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야. 이해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마라 하라. 인간이 하면 아무리 큰 목회자라도 너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 정도 신앙을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라며 저들 교회 스페이스가 몇만 명 미국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큰 교회를 목회. 니차도 봐봐야지. 한번 대줘보세요. 저렇게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벗대미 와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강단 안 세워준다 해가지고 돈도 그들 여기보다 수백 배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물질도 저기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이 기둥가 목사님 교회에서 오는 거네. 그렇죠? 이 기둥가 목사님 교회에서 오는 거야. 계속 들어봐. 나 통역하는 친구가 통역하는 거야. 기둥가 목사님 교회 운동자. 나유럽이네 맞아. 저 알겠죠 저 친구? 내 통역하는 거. 우리 까먹고 있고. 기둥가 목사님 데려갔고. 최근에 갔고. 예 맞아. 기둥가 목사님. 나중에 입수했다가 놔두면 기둥가 목사님 교회 아프리카. 자 이렇게 다들 우리가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는 하나다. 오순절은 하나야 하나. 그래서 다 뭉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사역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덟 사람 안에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받았다. 한 무리가 돼서 하늘 날아가다. 예수님 앞에 다 쓸 거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나 마음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부분이 뭐냐. 이렇게 세계적인 종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냐. 근데 세계적인 종들은 하나같이 뭐냐. 기도하는 종들이다. 나 기도하는 종들이다. 기도합시다. 기도할래 안 할래요? 언제 한번 산기도 가실래 안 갈래요? 실천신학 산기도 한번 12시간 기도 갑시다. 어디로? 청계산으로. 몇 시간?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왜냐면 밤에 하면 다 코골고 자. 낮에 하면 안 자. 그러니까 실컷 자고 와. 아주 그날 기도하러 가는 날 오후 6시부터 자. 그럼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청계산으로 올라와서 6시에 딱 이제 바위를 배치시켜줄 테니까 멀리 안 떨어져. 왜 내가 다 감독할 테니 기도 안 나? 그날 다 보야 되니까 아주 바위 꼭대기에서 내가 보고 안 되면 돌멩이를 집어 던질 테니까 아주 받는 게 아니라 뭐 받을 때 배 안 배는데 때리지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12시간만 그냥 7스트레이트 해도 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연이어서 그 대신 다른 기도 오지 말고 가서 그날은 방언 기도만. 10시간은 방언 기도. 2시간만 마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라. 할렐루야. 실천 운동을 한번 실천 지나고 12시간 기도 할래 안 할래요? 에? 하루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이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또 여름에 해야 돼. 왜냐면 해가 길을 때야 돼. 꼭 끊끊하면 자거든 이게. 기도하면 하나 배질 않거든 이게. 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대낮에 해야 돼. 난 돌을 한 100개인가 요만한 거 갖다 놓을 테니까 차돌을 아주 미리 주워다 놓을 테니까 맞아도 반팽이만 되는 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요만한 거 좀 강에 가서 주워다가 졸고 있다던가 그러면 네, 저 아주 돌도 베준다. 저거 한번 베줘봐. 네, 돌도 베준다고 한번 베줘봐. 저런 돌 갖다가 한 200개만 내가 갖고 갈 테니까. 자 좋은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요새 삼각선은 이제 못 올라가니까 청계산은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 택해서 비 안 온 날을 택해가지고 또 비 와도 어때까지 그러면 뭐 여름에 가는데 그렇게 해서 12시간 훈련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승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오늘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우리들 다 기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큰 일꾼 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서 한 말이었어요. 알았죠? 알았죠? 자, 주의 삼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오랄로부터 목사, 니찰로부터 목사님 그 테이프 그냥 돌려주면 되게 방송 이렇게 그거 그냥 들어주면 그냥 그저 어느 거 그걸 들어주도록 하고 다 같이 주의 삼촌입니다. 주의야, 주의야, 주의야. 사랑의 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있는 니차도 목사님 걸 들어줘요. 사랑의 변하신 아버지 저들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경대로 기도해 산하늘에서 맹과 땅에서 맹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끄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권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여 인도해 주시고 뱉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권합니다. 카나나나라 세르린 나카나네나라 카나니 다라라라라 카나라라 시카나나나라 카나리 다나나나네 시카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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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나리 아버지 역사의 주시고 뱉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나나 카나네나라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뱉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스크나리의 메시를 아버지 저들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서 맹글 땅에서 맹글 흉물이 풀 수 있도록 주여 뱉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권합니다. 아버지여 역사 저희들이 이제 정말 이제 장시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하고 찾으고 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밑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없애기를 간절히 기도해 권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세워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하늘을 세워칠 것 믿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만과 오만 불순한 모습을 다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낮아지고 겸손하셔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와 영으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맹과 땅에서 맹걸 풀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정말 기도의 여권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귀한 일꾼으로 성사백께서 수레삼아 도구삼아 저들을 사용하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귀한 여종과 남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인데 그 원서에 기록하는 분들은 이제 그 기록을 해주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유튜브하고 이 다음이나 이런 데서 네이버에서 저희 이렇게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거든 시청률이. 그래서 좀 주변의 사람들한테 해서 유튜브 좀 들어가서 좀 보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들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참 다들 듣고 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